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무엇을 하고 있다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며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뒤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사용합니다. it이라는 먹다라는 동사가 현재 먹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어에 걸맞는 비동사 am, are, is를 it 앞에 붙여주고 it 뒤에는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Jason is watching TV. Jason이 TV를 본다 해서 Jason이 3인칭 단수이므로 비동사 is, 동사 원형 watch에 ing를 붙였습니다. They are playing the computer game에서는 they에 맞는 비동사 are을 쓰고 play 뒤에 ing를 붙여줍니다. I'm studying math. 나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에서는 주어가 am으로 비동사 am을 쓰고 study 뒤에 ing를 붙여줍니다. 이처럼 동사에 ing 붙인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필기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it이라는 동사는 기본 규칙으로 ing 붙이면 됩니다. stop이란 동사는 단모음, 단저음으로 끝났으므로 이때는 뒤에 자음 하나를 더 써주고 ing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동사가 ie로 끝날 경우에는 ie를 y로 바꾸고 ing로 바꾸는 규칙도 있습니다. make란 동사와 같이 이로 끝난 동사는 이를 빼주고 ing를 써줍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문제 속속 1번과 98페이지 실력 튼튼 3번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1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시오. Jane blank a seat now. 제인은 지금 자리를 북하고 있습니다. 북이 책이라는 명사 외에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제인 3인칭 단수이므로 비동사 is를 쓰고 예약하다라는 동사 북 뒤에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2번. They blank in the pool. 그들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써줍니다. 주어가 대임으로 비동사 are을 쓰고 swim, ming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I blank frozen. frozen은 영화 겨울 왕국입니다. 나는 겨울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주어가 am으로 비동사 am을 써주고 watch 기본 동사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98쪽 보겠습니다. 미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주어가 미나이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라는 단어는 surf입니다. 미나가 3인칭 단수이므로 비동사 is가 필요하고 Surf라는 동사 뒤에 ing 붙인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 무엇인지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